바꾸는 백일. 100일 동안 정성어린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100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나를 바꾸는 100일 79일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침묵입니다. 욕심을 적게 가짐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쁜 것을 멀리함으로 몸을 깨끗하게 하며 말을 적게 함으로 입을 깨끗이 하라. 거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길 위에 쓰레기를 치워야 하듯 입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말을 치워야 한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입을 깨끗하게 청소해 보도록 하십시오. 깨끗한 거리를 나설 때 우리 마음과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지는 것처럼 말하는 당신도 듣는 상대방도 기분이 더욱 좋아질 겁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침묵이란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상태를 이릅니다. 고요한 상태를 이르는 정적 또는 침묵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침묵은 명상에서 아주 중요하답니다. 말을 멈춤으로써 나와 내 주변을 조금 더 정확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나의 숨소리, 현재 나의 마음 상태,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침묵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업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업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요. 침묵은 내 입에 잠깐 멈춤이라는 시간을 주게 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잠깐 멈춤하는 그 순간이 깨어있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집 요성경에 담긴 부처님 말씀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고자 거친 말과 악담을 마구 퍼붓지만 진실로 이기려는 사람은 많은 말보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느니라. 야, 얼마나 멋진 부처님 말씀인가요? 잠시 멈추면 보이죠.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모습이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그저 입을 닫고 말없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집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하라는 깨달음을 주지요. 아하,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아하,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하,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침묵을 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내 안에 나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를 바꾸는 100일 79일째 수행 마치겠습니다. 마니 파드메 홈 옴 마니 파드메 홈 옴 마니 파드메 홈 옴 마니 파드메 홈
파드메 홈 옴 마니 파드메 홈 옴 마니 파드메 Padme Hum.